4월 14일 주교 청소년 자유공간에서는 송준호 작가님께서 정원에 심은 꽃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간을 예술품으로 환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것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하여 저희가 2원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정원의 꽃들이라고 하는 것은 꽃만 보지 않고 이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꽃들을 볼 때 계속 꽃 피워라, 꽃 피워라 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계속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식물을 볼 때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의 전체, 뿌리, 줄기, 잎사귀, 이 식물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먼저 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또한 작가님은 저희가 2차, 3차 때 돌멩이에 그렸던 민화 그림들과 또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키우라고 준 정원에 둔이 화분을 가지고 오셔서 잠시 설치하는 공간을 만드셨는데요. 지금 이 공간은 포토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을 때 작은 돌멩이들을 머리 위에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이 구조물 속에 들어가서 어떤 포즈를 취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송준호 작가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미술의 재주가 남달랐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또한 가지 자기가 잘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주교 청소년 자유공간을 사랑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왕한모 주교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데요. 여러분이 계시지 않을 때 길게 자란 이 잔디들을 오셔서 다 깎아주셨어요. 송준호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한다면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 공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풀을 깎아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또 눈으로 봤을 때 정원이 깔끔하게 관리된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들도 주교 청소년 자유공간에 오시면 사용하고 가시기만 하시지 말고 이 공간이 원하는 것 청소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 다시 뒤에 보고 쓰레기도 한 번 더 치워주고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왔을 때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소 참 많이 했어요.